부산의 대중교통 요금은 오르는데 과연 서비스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15분 안에 여러 도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15분 도시 구축이 부산의 대표 정책이지만 외곽 신도시 주민들에겐 여전히 딴 세상 얘기일 뿐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에 들어선 한 마을입니다. 5천여 세대 규모로 3년 전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을 찾는 시내 버스는 187번 버스 한 대뿐입니다. 이마저도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60분까지 도착 예정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안내기에는 도착 예정 시간도 뜨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다 할 상가나 병원도 없는 마을에서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가 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제외하곤 배차 간격이 1시간 정도입니다. 아예 기대를 안 해. 학교도 그렇고, 어디 뭐 볼일 보러 가는 것도 아예 이 차는 없다 생각하고. 인근 동해선 국철도 도보 30분 거리입니다. 수년째 민원에도 대책은 없습니다. 답변은 항상 똑같습니다. 버스 연장 힘들다. 버스 노선 변경은 다른 이웃에서 또 불편 사항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좀 힘들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2,500여 대가 총량제로 묶여 있어 신규 노선 편성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진짜 이게 무슨 게임 비슷한가? 놀리면 탕자여도 나오고 그런 부분. 대중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강서구도 최근 공영 차고지를 준공했지만 주민 불편은 여전합니다. 김해에서 차고지를 이전하면서 일부 노선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겁니다. 15분 도시를 외치는 부산이지만 외곽 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